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 같이 한번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국님이 동국 산업을 모아가고 싶어서 아이디도 동국으로 바꿨다. 자, 그 바꾼 아이디를 제가 정확하게 예전 아이디를 제가 검역을 하면서 맞춰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닥터 K가 눈썰미가 대단하거든요. 자, 동국님의 종목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일단 나노 신소재 그리고 LNF까지 챙겨볼 텐데요. 나노 신소재, 자, 이분이 중장기를 끝내주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과연 지금 다른 종목도 몇 년 계획하면서 지금 가져가신다, 가져가시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동국산업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자, 동국산업 모아가고 싶다, 모아가도 될 만한 자리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자, 좀 더 길게 한번 나와 보자고요. 자, 월봉을 봐도 올라탔고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는 상승 전환 이후에 딱 밀리면서 이제 이평선 지지권역 왔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첫 마디가 모아가도 될 만한 자리에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주요 지지 저항 라인을 판단을 해놓고, 자, 그 지지 라인에 오면 매수, 그죠? 그리고 제가 암만 이야기해봤자 절대로 안 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제 기준대로 또 의견 제시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조금 줄였다, 느렸다, 한번 시도해봐요. 다 팔아라는 말 아니잖아, 요, 그죠? 꼭 한번 명심해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살만한 자리에 왔다. 여기 3600원 라인에 이렇게 왼쪽으로 쭉 가봐요. 돌파했고 눌림목 구간, 여기 눌림목 오니까 반등하죠. 그 이전으로 또 가봐요. 여기 가니까 여지없이 두드려 맞던 자리, 여기 가니까 여지없이 두드려 맞던 자리, 여기 가니까 여지없이 두드려 맞던 자리, 여지없이 두드려 맞던 자리, 저항인데 이걸 돌파하니까 뭐로 바뀐다? 지시로 바뀌네. 그리고 대박 날랐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인근까지 왔습니까? 자, 한 번만 더 빠지면 이제 여기 지지권 자리에는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슬쩍슬쩍 분할 매수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기간 강하게 반등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게 갔으면 적당하니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무너질 때도 강하게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올라가도 이 4,000원 초반, 4,100원대 여기 가면 튕겨 내려올 확률 되게 높아요.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거는요, 제시하는 거는 여기에서 일부 4 들어가고요, 왔다 갔다 할 때 여기 라인, 여기 라인은 4 들어간 라인, 그리고 올라오죠. 여기 라인은 4 들어왔던 부분 중에 진짜로 5분의 1이라도 좀 던져봐요. 수익 나잖아, 일단은. 그죠? 5분의 1. 그럼 나머지 더 치고 올라간 뭐다? 아이고, 아까워. 아니고 5분의 4 남았잖아요. 올라가면 더 좋아. 올라가고 눌리면 여기에서 던졌다 쳐도 몇 병은 더 주고 사도 여기가 아까운 자리가 아닙니다. 나머지 5분의 4도 끌고 가고 있고 한번 챙겨 먹었고 단가 조금 더 올라갈 뿐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훨씬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던졌는데 그죠? 밑으로 막 더 쳐지죠. 더 쳐지는 만큼 또 3분의 1 더 던져. 5분의 1. 그죠? 그리고 내가 중장기 하겠다 마음 먹었으니 5분의 3은 그냥 들고 간다 쳐요. 절반 이상 아닙니까? 60%. 여기를 안 깨는 한. 그리고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 또 반등하죠. 아까 팔아먹었던 5분의 1, 5분의 1 사놓으라니까? 그러면 챙겨 먹어서 좋고 단가 또 조절됐었고 올라가면 또 먹고. 요거 반드시 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쉽진 않아요, 그게.
근데 왜 그런 이야기 하는지 누누이 이야기했으니까 이 동영상을 동국님은 몇번 돌려보면서 본인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거니까, 그죠? 꼭 한번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렇게 해봐요. 자, 여기가 매수라인, 여기가 단기 매도라인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매수라인인데, 해 들어가는 라인인데,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별로 안 좋으니까, 그죠? 추가 매수를 보류하시라. 더 놓추시라. 그리고 나중에 상황을 더 보고 결정하셔야 된다. 왜? 여기가 깨지면 모든 이평선 다 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해도 여기 가면 밀려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일단 스톱하고 차라리 가격 더 주더라도 여기 라인 올라타고 난 이후에 그죠? 그때 다시 매수하시라.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여기 위로 올라가기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가 된다. 1번.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금 현재 동국님은 2차전지 쪽에 상당히 포트폴리오를 많이 지금 가지고 계신데, 야, 나노 신소재. 자, 따블이상 올라 있네요. 33,000원 매수 단가인데 지금 8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33,000원대 같으면 자, 여기 인근이니까 매수 단가도 진짜 끝내주거든요. 야, 이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고 지금 따블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와, 추가 매수요. 추가 매수 상당히 진짜 별로 안 권하고 싶긴 한데. 왜냐면요. 아까 LNF하고 에코프레비엠하고 깨지는 걸 보면요. 코스닥 쪽에 2차전지 물론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여타 다른 종목들도 지금 연기금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뭐 일방 매도까지는 아닙니다만 매수는 찔끔 하고 매도 좀 매수가 별로 안 없죠 현재 일방적으로 매수 해주진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대체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개인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240일 하나 빼고 여기 이평선 다 위에 있죠. 그럼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올라가 봤자 튕겨 내려온다가 기본이거든요. 만약에 여기도 무너뜨리고 내려오면 자, 66,000 정도에서는 한번 스톱하겠습니다만 반등하면 여기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저항으로 바뀌면서 밑으로 확 처질 수 있어요. 일단 추가 매수는 별로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엄청난 지지권으로 보이니까 그죠? 깨고 내려간다면 오히려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비중 축소를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다가 여기 못 넘어가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할 거거든요. 자, 9만 원 위로 확실하게 안착을 해야 10만 원권 바라볼 수 있지. 9만 원에 초강력 저항도 위치해 있고 만약에 여기 라인 여기 상당히 중요한 지지권인데 여기가 탁 무너지면 제법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추가 매수는 별로 의견 제시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깨지면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지면, 깨지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나노 신소재는 이런 부위입니다. 그죠? 이런 부위예요. 지금 흔들흔들 하면서 좀 살려주고 있는데 여기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LNF 보실래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깨지면 이렇게 무너진다. 그럼 올라가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튕겨 내려온다. 이것도 반등하다가 강하게 여기 위로 못 올라타니까, 그죠? 여기를 무너뜨리니까 어떻습니까? 확 무너지죠? 그리고 여기 반등 시도하다가도 여기서 또 처지고 내려오고. 여기 뚫고 올라갔으면 잘 가야 되는데, 처지니까, 다시 이평선 다 깨고 처지니까, 반등해도 또 밀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차전지가 지금, 특히 2차전지, 지금 소재단 쪽에 코스닥 쪽은 확실하게 차익 실현 나오는 것 같으니까
NNF도 그럼 설명이 다 됐습니다, 지금. 그죠? 추세가 완전 하락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당히 중요한 지지권인데 17만 5천원, 17만 5천원 깨지면요. 그죠? 여기도 16만 5천원도 제법 지지권인데 여기를 만약 깨고 내려가죠. 좀 비중 축소 의견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오죠. 21만 5천원. 그죠? 21만원권에서 21만 5천원 여기 위로 와도 저는 비중 축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세가 무너졌으니까. 그죠? 올만큼 왔어요. 그러니까 올만큼 왔습니다. 그죠? 더갈것 같은데 연기금 왜 던져? 그죠? 그렇게 사주던 연기금도 던지거든요. 나도 여기 같이 발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한번 팔기 시작하면 또 한번 사기 시작하면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추세를 유지합니다. 그럼 연기금은 아까도 녹화 뜨기 전에 봤습니다만, 그죠? 자, 말 나왔으니까 봐요, 그러면. LG 에너솔루션 연기금 팔고 있죠? 그렇게 사주던 연기금 어떻습니까? 확 무너졌죠? LG화 연기금 팔고 있습니다. 그죠? 강한 상승세 확 무너졌습니다. 삼성 SDI, 그죠? 연기금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2차 전지를 차익 실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LNF도 추세가 확 무너졌으니까 반등해도 비중 축소. 저점을 깨도 비중 축소. 저는, 비중 축소 관점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먹은 거잘 챙기십시오. 이것도 한70% 가까이 수익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챙길 줄도 알아야죠. 그죠? 이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얼마 토해낸 겁니까? 그죠? 11만 6천 원이었는데, 8만 원이니까, 그죠? 17만 원 토해낸 거잖아요. 17만 원, 수익이었는데, 얼마 토해냈습니까? 너무 많이 토해냈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챙길 돈또 챙겨가면서, 던지지 마시라 이거죠. 본인이 워낙 중장기 좋아하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분명히 참고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 종목 챙겨봤고요. 자, 우리 호중 선수가 오롯이 관심 있는 한 종목만 패는 것 같은데 하나금융지주 어떤 것 같냐? 아까 배당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댓글 한번 다시 한번 챙겨봅시다. 배당 하나 금융지주 떨어지면 잡아도 될까요? 되지요? 그죠? 자, 이게 포스코 홀딩스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포스코 홀딩스 올라탔고 밀려주면 잡으면 되고. 하나 금융지주 자, 올라탔고, 자, 여기 눌림목 4만 3천 원권 정도까지 오면, 매수 가능한 구간에 오는 거죠. 자, 그때 수급 한번 봅시다. 자, 외국인 좀 팔고 있고, 기관은 최근엔 조금 그래도 사주려는 기조. 어? 연기금이 연속으로 사들어오네? 어?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융 이야기 나왔으니까 다른 금융들도 한번 보죠. 자, KB금융은 241에서 좀 틀어막히는 상황이고요. 연기금 최근 사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신한지주도 241 돌파하려다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고, 최근에 연기금을 던지고 있는데 외국인 좀 사들어오고 있고, 자, 우리금융지주 241 인근 근처도 못 가고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 좀 사들어오고 자 전반적으로 연기금 금융주를 사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참 애증의 종목일 것 같은데요. 네이버 카카오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살짝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월봉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죠? 올랐던 그 영화로운 그죠? 카카오 그대로 다 꼬라박았습니다. 그죠? 상승폭을 거의 다 꼬라박고 자, 카카오 거의 3분의 1 토막 3분의 1 수준으로 주가가 빠졌는데 그죠? 자, 이제 과연 반등을 해낼 것이냐? 그죠?
외국인 기관 최근에도 뭐 크게 그죠? 지속적으로 사주지는 않고 있죠. 자, 네이버. 자, 네이버도 보시면 그 강한 상승세 다 지금 반납하는 그런 구간인데, 자, 만약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제 네이버 정도에는 조금 한번 관심 정도 한번 가져볼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연기금 사 들어오네. 자, 외국인 기관 조금 퐁당퐁당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사들으려는 기미가 보이거든요. 자, 카카오도 한번 봅시다. 그럼 수급 카카오. 카카오는 그에 비하면 외국인이 조금 매도가 좀 그래도 네이버보다는 더 있고 연기금도 매도가 좀 있죠. 자, 추세도 보면 아직까지 240일 돌파도 안된 상황이고 20일, 60일 사이에서 와리까리 하고 있는 상황. 자, 마찬가지인 상황. 자, 그래서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강력 추천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네버 네버 네버. 네이버 카카오 종목이 그렇게도 안 가니. 그렇게도 안 가니. 자, 한번 들여다봤다 이거지. 한번 들여다보니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사 들어오는지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보시다가 지금 아니다 했습니다. 지금 아니고요. 여기 좀 러프하게 20만 원권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돌파한 거 확인하고 여기를 딱 어느 정도 탄탄하게 딱돌 이렇게 되면 이평선들 이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120일, 240일 하나 빼고 이평선들이 다 밑에 뭉치면서 그죠? 상승 전환 시도가 나오는 그런 국면으로 갈 겁니다. 그때쯤에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반드시 조건 일치하는지 잘 봐야 돼요.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내년 정도에 상황을 딱 보고, 자, 20만 원대 정도 돌파할 때, 그때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에 관심 한번 가져보는 게 낫지 않을까? 카카오는 너무 구설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카카오는 당분간 강하게 올라가기 진짜 힘들 거고, 네이버, 자, 종목별로 이제 키 맞추기 한다면 그죠?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그죠? 누가 기관 외국인이 연기금이 매수세가 빨간불이 자꾸 들어오는 게 포착되고 그죠? 이평선들 돌파 시도하면서 돌려내는 20만 정도 왔을 때 그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20만 원 인근 가려면 한10% 정도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렇게 섣부르게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하려 하지 마시고 자, 그때 좀 오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종목 상담 한번 해봤고요. 자, 시장이 산타 랠리 기대하기가 좀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전 방송에서도 설명을 간략하게 시장 분석을 했는데요. 미국 시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다시 하락 전환 해버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박스권이긴 한데 이평선들 위에 다 위치하거든요. 오늘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하면서 만약에 저점 이탈해 버리면요. 올 연말까지 강한 반등 기대하기 상당히 힘든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환율이 1,300원도 이탈했는데요. 밑으로 좀더 환율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면 이거 잘안 보이네. 더 올려야 되겠네. 1,300원을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잘 보이죠? 조금 더 나을 테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크게 빠지는데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빨리 위로 2,400 위로 올라타야 된다. 만약에 밑으로 강하게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완전 하락 추세 다시 전환이니까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기관 외국인이 조금 받쳐주면서
추가 하락을 강하게 하지 않도록 받쳐주는지, 아니면 강하게 매도해 나오면서 밑으로 크게 밀리는지 여부 반드시 한번 잘 챙겨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는데요. 오늘이 뭐 연말까지 마지막 방송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먼저 여러분들께 인사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요. 힘든 한해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지나가면서 그래도 시장이 조금 안정 찾을 가능성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특히 1, 4분기에 강한 반등은 조금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2, 4분기 정도에서는 반등 제법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긴 호흡으로 너무 조급증 내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면서 시장 좋을 때 덜렁 나도 그때 하면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 안 좋을 때일수록 조금 우리가 엎드려서 때를 기다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공부도 좀 하시면서 미리미리 준비 좀 해놓는다면 때가 왔을 때잘 해낼 수 있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